지구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리스티안 무르겄입니다. 안녕하세요. 태국에서 온 프라이입니다. 일본에서 온 오기입니다. 영국에서 온 폴카브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각 나라의 계급 계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병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원대에서 사회학 가르치고 있는 이병훈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브레시는 또 오랜만에. 그러니까 오랜만에. 아, 구독자도 많이 늘었고. 이제 사실 원조잖아요, 원조. 그렇죠. 네. 아, 완전 원조. 브레시. 아유, 아니에요. 눈물이 탁 떨어져. 근데 이제 여러분 혹시 그 오징어 게임 보셨어요? 아무 스릴 없을 것 같지만. 뭐죠? 교수님도 보셨어요? 어제 밤늦게 몰아보기로 다 보고 나왔습니다. 아, 교수님이 약간 닥서클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살짝 그걸 보시는 것 같아요. 달고나도 했고. 그리고 거기 오징어 게임도 하고. 어, 진짜요? 오징어 게임을 했다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요. 오징어 게임?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어리셨을 때 유행했던 그 게임들은 갑자기 해외에서 유명해진 모습 보니까 어떠세요? 글쎄, 참 문화 힘이 참 무섭다. 아, 그리고 또 이건 자부심이 들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오징어 게임이 사실 섬뜩한 내용이잖아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서바이벌 게임을 왜 하냐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그죠, 그죠. 어떻게 보면 하나의 패배자들, 경쟁에 치인 하나의 열등한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활로를 열기 위해서 그 게임을 참여하는 그 모습, 또 그걸 또 즐기는 사람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 사회의 굉장히 어두운 면일 수 있는데, 많은 나라에서 우리 사회 어떤 불평등, 계층, 계급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이런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회학적인 해석이에요. 아, 네. 사회학자가 오징어 게임 보면은 우리랑 해석이 전혀 달라. 아, 달고나를 보시고 저는 계층을 보고.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가지고 노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맞아, 맞아. 처음에 주인공이 경마 도박을 즐기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부자들의 경마의 말이 가난한 사람들이 말이 되는 거죠. 로마 시대에 글래디에이터. 콜로세움에 이 격투기. 그래서 온갖 전쟁에서 지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자유시민들이죠. 그걸 둘러본 그 목숨을 걸고 피가 낭자하도록 싸우는 모습을 즐기도록 만드는 그런 모습이 오버랩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오징어 게임은 그런 전장한 싸움에 단련된 사람으로 출연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 누구라도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그런 식의 이제 환상을 갖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 모습들이 참 안타까웠죠.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계급, 계층 이런 관련 많이 있는데 일단 계급 그리고 계층 차이 정확히 무엇인지. 사회학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하게 다루는 연구 주제가 불평등 문제고요. 불평등을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계급과 계층인데요. 계급은 지배, 피지배로 구분되는 개념이라 한다면 계층은 그 사람이 아까 말한 여러 조건을 잘 갖추고 있는가의 상류계층, 아니면 중간에 위치하는 중간계층, 그리고 이제 하층, 그런 구분으로 하는 개념인데 둘 다 그 사회가 이제 평등치 않음을 나타내는 그런 이제 분석 개념이죠. 그 단순한 의문인데요. 예. 인간은 그렇게 뭔가 층으로 나누거나 계급을 나눠야만 하는 건가요? 그렇게 해왔 거잖아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딥한 질문이네요. 예, 딥한 질문입니다. 불평등으로부터 좀 벗어나 있는 인류 사회도 한때 존재했다 그래요. 아주 오래전에. 역설적인데 생산치 않고도 소비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식의 경제력이 나타나면서는 무산 계급이라 해서 노예라든가 농노라든가 하는 위치의 사람들이 되는 거고요. 그 위에 사람들은 권력이 있어서 또 아니면 부모가 과거의 왕이거나 귀족이란 그런 신분이 혈연적으로 이어오면서 계급 사회라는 게 등장이 되죠. 그래서 이제 계급이 어떤 사회가 문명과 더불어서는 계급 사회로 바뀌고 그 계급 사회를 떠받치는 국가 체제라는 것이 그 상류 계층 엘리트를 중심으로 이어져 왔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이제 3, 4천년 동양에서나 서양에서나 같이 있었던 것이 오래된 역사네요. 그럼 너무 신기한 게 여기 있는 세 나라는 그 왕실이 존재하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왕 밑에 귀족 그리고 귀족 밑에는 그 서민 이렇게 나눠지는 거 맞아요? 태국 같은 경우는 서양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계급 사회가 나눠져 있었는데요. 왕족, 귀족, 상류층, 시민 그리고 노예까지 다섯 가지 나눠져 있었는데 나중에 노예 사회가 풀어지면서 우리는 계급 상관없이 나눠져 있지 않고 모든 사람은 공평하다 이렇게 살아왔다고 하지만 사실 눈에 안 보이는 계급 사회가 있긴 하죠. 아직 남아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왕실 계층의 영향을 받아서 경쟁력과
권력이 있는 계층들이 부를 거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죠. 그래서 상류층 중에 한국에서 많이 불리는 하이소사이티, 짧게 하이소 같은 하이소. 분들은 이제 화교 출신 분들 많이 계시고 네, 그런 게 있어요. 대국에서 하이소라는 단어도 많이 쓰나요? 태국 분들한테 하이소의 어떤 느낌이냐면 돈 많고 예쁘고 잘생기고 옷 잘 입고 인기 많고 약간 연예인 같은 셀럽들 네. 많이 떠올라요. 우리한테는 그냥 가볍게 장난칠 때 그냥 거급스럽다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어 난 하이소다 네 하이소 같다. 저는 오히려 한국 분들이 태국의 계급 사회를 인식하면서 이 하이소라는 단어를 많이 강조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그걸 듣고 좀 생각한 게 한국에서도 금수저랑 흙수저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 맞아 맞아. 많이 충격 먹었거든요. 근데 그런 뉘앙스는 없고 보통 좋은 이미지로 이제 포장된 말인가요? 아니요. 왜냐면 태국에서도 한국이랑 비슷하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 딱 하이소들 볼 때 그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하이소들 보면 아 너네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으니까 운도 좋고 어렸을 때부터 노력 필요 없이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약간 부러워하는 시선도 있고 영국에서 비슷한 속담 하나 있는데 네. 우리는 은수저로 아 은수저 금 대신에 은수저 은이고 여기는 금이고 뭐 일본에 그런 표현이 없나 봐요. 아 일본은 보통 그냥 부자라고 하지 그런 금수저 같은 말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류라는 게 있기는 해요. 근데 사실상 선진적인 존재라고 우리는 배워요.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지위만 가지고 있는 네. 그래서 조금 태국이랑 좀 네. 많이 다른 것 같고 일본에서도 지금은 다 계급 그런 거는 하나도 없다 법적으로는 근데 우리도 숨어있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계층들이 다 존재를 한다고 얘기를 하죠. 네. 요즘 특히나 그 팬데믹 때문에 뭐 병원을 가야 된다든가 그럴 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아닌 사람이랑의 대우가 다르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입원할 수 있고 근데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진짜 많이 쓰는 인터넷 용어가 있어요. 조기의 코크민이라고 하는데 상급 군민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은 상급 군민이니까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거다. 약간 이제 네, 상급에 있다. 상급 군민. 네, 사실은 그게 없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아, 그 사람 진짜 권력이 그런 특권 때문에 그렇게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거다라고 비판을 많이 하죠. 영국은 어떤가요? 영국에서도 여왕 아직 있잖아요. 국왕은 행정부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떤 분야에서 영향 좀 미칠 수 있도록 좀 되어 있거든요. 유럽 나라 비해서 그는 혁명이 없었잖아요. 영국은 다른 나라 비해서 좀 천천히 변환한 것 같아서 우리는 아직까지 귀족도 있고 밑에 있는 일반 사람도 있고 그들한테 있는 기회는 조금 더 있는 것 같고 법적으로는 그렇게 나눠 있진 않지만 그래도 누구나 다 알아. 우리 upper class, middle class, lower class 있는 거 다 알고 있고 영국에 살고 있으면 뭐 스포츠, 뭐 옷 입는 거, 뭐 말투 다 구별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다 모여서 얘기할 때 네. 그런 걸 느끼는 건가요? 뭐 첫인상으로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1, 2분만 얘기해보면 이 사람은 이런 배경일 것 같다. 뭐 물론 아닌 사람도 있긴 하지만 말투랑 이런 거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부터 그 클래스 좀 정해져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버프 클래스 하려면 뭐 태어났을부터 나는 어떤 공작의 아들이고 그래서 그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거고 워킹 클래스는 뭐 보통 뭐 월급보다 시급 받는 사람은 워킹 클래스로 보면 될 것 같고 미들 클래스는 일반 뭐 셀러리맨 선생님 그런 분들이고 그러면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은 뭐 데이비드 베컴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클래스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런 분들은 뭔가 재밌냐면 사실 최근에 축구 엄청 떴잖아요. 그래서 네. 축구 선수 되면 돈은 엄청 많이 벌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축구 선수는 되게 워킹 클래스 백그라운드에서 나오거든요. 뭐 데이비드 베컴, 웨인 루니 보통 고등학교도 나오진 않고 그냥 중학교만 다니다가 축구로 들어가니까 배경으로 보면 분명히 워킹 클래스인데 돈 엄청 많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도 배경은 워킹 클래스니까 어퍼 클래스한테 인정을 안 받는 거죠. 경제적으로는 어퍼 클래스이긴 하지만 역사는 없어서 누브 리시라고 하거든요. 불어로 누브 리시, 새로운 부자들. 그래서 멕시코에도 그런 계급 사회가 있어요? 옛날에 이제 멕시코 스페인한테 식민 지배를 당했잖아요.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했어요. 멕시코에서 출생한 백인들은 다 크리오요라고 불렀고 원주민이랑 백인 이랑 결혼해서 혼혈을 나면 메스티저라고 불렀고 원주민들은 뭐 대농장에서 노예를 시키고 힘든 일을 많이 시켰었어요. 나중에 멕시코 독립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혁명을 통해서 우리 자유를 찾게 됐는데 하지만 아직까지 그 계급 그런 구조들이 아직 많이 보입니다. 노동자, 이민자
실업자 이런 사람들은 그 이제 제일 아래에 있는 계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일 부자들은 완전 위에 있는 거예요. 확실히 나라마다 저마다 계층, 계급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좀 궁금한 게 폴카버시가 아까 그 뭐 아빠 클래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타내는 요소로는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게 있나요? 포쉬 잉글리시라고 하잖아요. 그 약간 그 악센트, 그 억양. 어퍼 클래스들은 자기만의 언어도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만 하면 고향 어딘지 좀 파악할 수 있는데 어퍼 클래스들이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영국 어디서 왔어도 비슷한 억양 쓰니까. 그 예를 들어 저는 해리포터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해리포터에 쓰는 언어는 어느 층의 언어예요? 해리포터 나오는 분들은 대부분 약간 포쉬 잉글리시 사용하죠. 아마 그거는 다른 나라 사람한테 알아듣기 제일 편하잖아요. 왜냐면 되게 깔끔하고 명확하게 발음하니까. I'm going to bed before either of you come up with another clever idea to get us killed or worse, expelled. She needs to sort her priorities. 해리포터에 나오는 해그리드는 약간 스코틀랜드의 일반 언어 사용하거든요. You're a wizard, Harry. Understand this, Harry, because it's very important. Not all wizards are good. 영국 사람으로서 어디 해외만 가면 뭐 해리포터 아니면 물, 워터 그런 발음 많이 좀 부탁하거든요. 사실은 일반 사람이면 버워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버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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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해리포터에서 H는 빼요. Harry. Harry Potter. Harry Potter. Harry Potter. Harry Potter. 전혀 처음 들어봤네. Harry Potter. 나는 이거 하고 싶다. 그냥 I 하잖아요. 아니면 you. 좀 고급스러운 말은 one이라고 하거든요. One doesn't want to intrude. One doesn't like to intrude. 좀 진짜 고급스러워 보이네. 그 계급별로 나눠지진 않지만 굉장히 높은 말을 써요. 드시다. 존댓말 같은데. 일본은 그에 대해서 언론에서 보도를 할 때 그 무조건 존칭들을 다 붙여놔요. 어떤 걷는 거를 아르크라고 해요. 근데 전칭을 붙이면 아르카레르 같아요. 부르시다. 앉는다. 스와르라는 동사가 있는데 앉으시다가 되면 스와라레르 같아요. 무조건 님을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땡땡 사마가 아르카레마시다. 이런 식으로 진짜 얘기를 하는데 진짜 길어지죠. 그리고 천천히 말해요. 근데 언론에서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보통 어떤 사장이 뭐 했습니다. 근데 보도에서도 항상 다 존중하게. 그래서 우리도 보면서 뭔가 이렇게 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네, 태국은 캄라샤삽이라고 왕족이랑 스님한테 따로 쓰는 높임말이 있는데 한국 존댓말은 동사만 바꾸고 태국은 호칭부터 동사, 상대방이 쓰는 물건부터 그냥 모든 명사가 바꿔서 아예 다른 언어라고 보면 돼요. 그거는 네. 그 왕에게만 쓰는 건가요? 왕실 왕족분들이랑 귀족분들이랑 그리고 스님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저 학교에서 시험 풀 때 이 말을 왕족한테 쓰는 언어로 바꾸세요. 아니면 스님한테 진짜요? 쓰는 더 언어로 바꾸세요. 이런 문제를 많이 풀었다고. 그냥 제2 외국어네. 그런 개념이에요. 심지어 우리는 실제로 그런 언어 쓸 기회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저 같은 일반 사람들이 왕이랑 말할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외우기만 하고 절대 없어요. 예를 들어 왕족이 스님한테 말을 걸면 그게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왕이 왔다 갔다 해야 돼. 와 이런 질문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질문 많이 하시네요. 자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이제 왕도 종교적인 행사 갈 때 네. 스님의 높임말을 쓰고 그리고 스님이 왕의 높임말을 쓰면서 그렇게 대화를 합니다. 예. 그 스님이랑 그 왕족이랑 네. 어느 쪽이 높아요? 이게 스님은 태국의 모든 계급에서 제외합니다. 왕도 종교적인 행사에 갈 때 스님한테 고개 숙이고 인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냥 모든 어떤 계급이든 스님한테 존경해야 되는 게 정상이라서 스님은 어떤 계급이라고 볼 수 없어요. 판단할 수 없어요. 제외합니다. 멕시코는 어때요, 그러면? 박나라 얘기 들어보니까 왕실에 대한 약간 그 남다른 얘기 같아요. 우리는 그런 게 있은 적이 없으니까 멕시코 있었을 때 주변에 부자들이 없어 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말을 쓰는지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패러디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부자들이 쓰는 약간 억양을 따라하면서 보통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말은 조금 더 이제 긴 말을 선택을 해서 이게 포인트 뭐냐면 얄미운 말투로 예를 들어서 뭐 아 뭐 어 뭐, 야 보통 기본 사람은 그냥 일반 사람들은 그냥
깨아스코라고 하는데 어 개수상이라나 원래 뭐 이렇게 왜 목소리가 바뀌어? 왜 목소리가 바뀌어? 개수상이라고 하고 약간 그런 거 많이 하는데 아 근데 특별하게 쓰는 말이 솔직히 없어요. 우리는 따로 이렇게 스페인어를 그냥 우리가 물려받았기 때문에 교수님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때 어 한국은 생각보다 많이 안 한 것 같다는 이런 생각 안 들으세요? 이 세 나라는 왕조가 있다라고 하는데 한국도 100년 전만 하더라도 왕조가 있었죠. 대격동의 그 시대를 겪으면서 신분이나 계급 계층이 더불어서 이렇게 평평해지고 사라졌던 그런 이제 변화가 지난 역사에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에 보면은 다 평등한 것처럼 돼 있는데 실제는 다른 나라 얘기하듯이 정치 권력이나 경제 부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차이가 있게 되죠. 최근에 한국에서는 제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비정규직 문제 들어봤을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임금서부터 여러 가지 복지라든가 고용이라든가 차이가 큰데 여러 가지 새로운 그런 계급 계층 문제가 등장이 되기도 하다 말씀을 드려요. 특히 정규직보다 해고하기 쉬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스포츠 같은 게 뭔가 영국에서 많이 다를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어퍼 클래스들이 그 상류층들이 장비 많이 빌려온 거지 뭐 말 타는 볼로나 요사냥 그리고 요트 돈 많이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들 클래스들은 럭비나 테니스 약간 고급스러워 보이는 스포츠 그리고 일반인들은 뭐 축구 장비 하나도 필요 없는 건강하고 공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스포츠 많이 하거든요. 영국에서 축구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 건가요? 원래는 확실하게 워킹 클래스 게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입장료는 한 경기는 뭐 한 10만 원 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거 사실은 일반 사람 쉽게 낼 수 있는 금액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격으로 보면 이거 어퍼 클래스만 갈 수 있는 건데 어퍼 클래스는 여전히 축구 별로 관심 없어요. 태국은 뭐 부자의 스포츠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골프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 같아요. 네. 일본도 골프. 네, 똑같아. 멕시코도 골프. 다 골프예요. 골프가 약간 부자님 이상의 뭔가 직급이 있는 사람들이 골프, 즐기는 맞아, 스포츠라는 맞아요.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부자인 그런 이미지가 있나 봐요. 그렇죠. 근데 한국 사람들 요즘 골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SNS만 봐도 골프 하는 사람 그 대부분이. 그렇죠. 제가 생각한 건데. 아, 네. 골프가 골프 웨어가 예쁘죠? 이렇게 하는 그 항상 자세가 영상 찍잖아요. 그 네. SNS에 올리면은 내가 네. 네. 이렇게 하는 거 찍고 여기까지 하자 찍고 네.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영국에서는 골프 네. 진짜 특별한 거 아닌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뭐 물론 그 골프채 사야 되니까 완전 하류층은 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근데 미들 클래스 많이 하거든요. 저 멕시코에서는 그냥 부자 들만 하는 스포츠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골프 하자라는 그 초대를 받았을 때 할 자격이 없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멕시코에서 진짜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에서는 스포츠 말고 다른 걸로 나눠진다면서요? 일본은 아무래도 한국이랑 좀 비슷한 면이 있어서 학력이 좀 중요해요. 예를 들어 대학교를 나왔냐 안 나왔냐 근데 대학교가 특히 중요해요. 그 대학교도 사립이나 군립이나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 대학교 나와야 자식도 대학은 나온다라는 얘기도 있고 일본에서는 초중고가 아예 똑같지. 예를 들어 제가 KO라는 대학을 나왔는데 네. KO의 초등학교, KO의 중학교, KO의 고등학교, 그리고 KO의 대학교. 태국이랑 똑같은데요. 이 부분은 예, 초중고 대학교까지 이어서. 그래서 예를 들어 초등학교 입학하면 대학교까지 쭉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에스컬레이터식이라고 불러요. 근데 예를 들어 KO 같은 거는 사립이에요. 그래서 돈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초등학교부터 들어가려면 와 진짜 그냥 아예 집안이 부자여야 돼.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게이어 다녔을 때도 같이 노는데 엄청 고급 레스토랑 많이 가고 그리고 뭐 해외여행 같은 것도 뭐 그냥 해외여행 주말에 갔다 올까? 이런 얘기해요. 옆에서. 아, 주말 갔다 올까? 들어보니까 게이어 라인이었네요. 아니요. 저는 게이어 라인이 아니라 게이어 실력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고등학교부터 온 사람은 공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네. 태국 상류층 아까 제가 말했던 하이소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어요. 출라롱건 대학교라고. 네네네. 그리고 정말 실력으로 들어가야 되는 학교인데 그렇다 보니까 학교 안에서 하이소 사회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 사회에 어울리려고 중산층들이 노력한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 학교들은 공부로 들어간 학교잖아요. 그래서 하이소가 아닌 사람들도 많이 다니는데 그런 정부에서 운영하는 학교 말고 진짜
최상류층들이 다니는 학교가 또 따로 있어요. 에백 대학교라고 거기는 정말 장학생이 아닌 이상 정말 부자여야 들어갈 수 있는 학교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와. 그 일본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 1학이 다니는 네. 그 학교가 있어요. 그게 각슈인 대학이라고 하는데 근데 물론 거기는 우리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전통적으로 옛날 귀족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제 세워진 데라서 항상 전통적으로는 1학은 거기서 이제 배우시거든요. 영국에서도 아마 명문학교 몇 개 있긴 있는데 그중에 아마 이튼 칼리지 제일 유명할 거예요. 원래 귀족들이 다 보냈던 고등학교인데 지금 가려면 아마 뭐 예를 들면 올해에 취생한다면 바로 등록해야 돼요. 뭐 10년 뒤에는 입학할 거라고. 10년 후에 입학할 거라고? 네. 그러면 그냥 학교 출생 신고를 내면 되잖아. 와 신기한데. 교복이 원래 좀 편한 교복 많이 입잖아요. 근데 거기 아직까지 200년 전에 했던 뭐 턱시도 나비 넥타이 그런 식으로 다니고 전통적인 거. 거기 나오는 분들은 윌리엄 왕조도 거기 나왔고 에디 레드메인이랑 톰 히들스도 나왔고 그리고 영국 수상 중에는 20명 정도는 그 학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뭐 입학할 수 있으면 자는 거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한국에서 부자들이 다닌다고 좀 소문난 학교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스카이캐슬 같은 가만히 스카이캐슬 보면은 뭐 상속자들 상속자들 우선은 제가 그런 학교를 안 다녀봐가지고 일단은 아무튼 그런 문제가 그 사회에서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계층 태습 이론이라고 잘 사는 집 부모가 자녀들한테 주로 자기 계층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교육입니다. 그런 여건이 안 되는 집안의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공교육에 의지를 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입시 교육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격차가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겠죠. 계천에서 육난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계천에서 육난다. 그러니까 네네네. 이제는 교육이 이를테면 이제 부모의 경제력으로 그런 자녀들만 기회를 받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용이 될 수 없는 그런 이제 사회로 바뀌고 있다라고 하면서 한국이 그만큼 좀 불평등한 그런 계급 사회란 그런 진단이 많이 나오게 된 이유가 되는 거죠. 이런 계급 계층에 따라 또 뭐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 크리스티안이 멕시코시티에서 있잖아요. 근데 멕시코시티도 그렇게 빈급 격차가 심해요? 빈부 격차는 심하죠. 아직까지. 그리고 그 멕시코 시티의 그 중심가에 가면 고급 건물들이 이런 거 다 찾을 수 있는데 조금 벗어나기 시작하면 여기는 살기가 너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 집들을 이제 보게 되고 그런 상태예요. 일본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나요? 아, 일본도 일단 빈부 격차가 심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일본은 차별이 좀 심해요. 그 옛날에 지역에 따라서 신분을 좀 다르게 했었거든요. 옛날에 뭐 차별을 받았던 지역들 있어요. 근데 그 지역에 예를 들어 출신다 하면은 결혼을 할 때도 반대를 받고 취업할 때도 어려웠고 그런 문제를 실제로 있었어요. 세습도 좀 심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전치가에 아들로 태어나면은 그냥 전치가가 되고 이런 약간 2세, 3세 전치가도 꽤 있어가지고 그런 구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본에는 아버지의 대를 이어 국회의원이 되는 세습 정치인이 유난히 많습니다. 일본에는 한국 사람들도 많이 살잖아요. 네네. 과거 식민지 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필요해서 또 일본으로 건너가가지고 일하고 자리 잡은 또 2세, 3세, 4세까지 오는데 선거권이라든가 아니면 심지어는 뭐 채용에 있어서도 여러 좀 차별받는다는 그런 점을 보면은 미국 사회 뭐 인종 문제 있듯이 일본에 살고 있는 교포들한테는 좀 그런 차별 또 신분상의 여러 격차에 대한 문제들이 한국에도 많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영국은 어떤가요? 저는 약간 제 스스로는 중류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국 사회 본다면 제가 상류층하고 같이 노는 거는 일단 경제적인 부담 분명히 있을 테고 그리고 그들한테 무시 당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또 들고 그래서 영국에서는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보다 그냥 같은 급에 있는 사람 지내는 것도 편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계급이 달라서 연애를 못하는 이유가 멕시코 막장 드라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막장 아니에요. 막장 드라마에. 연예인들끼리도 혹시 그게 있나요? 리사님이랑 뱀뱀인데요. 이게 태국에서는 원래 좀 약간 집이 잘 살아서 원래 하이소라서 인기 얻고 잘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뱀뱀이나 리사님 같은 경우는 원래 하이소가 아닌데 꼭 돈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을 줄 알았던 태국 사회가 리사랑 뱀뱀처럼 본인 스스로 노력해서 성공적으로 결과를 보여주면 사랑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병들은 워킹 클래스라고 하셨는데 네. 그럼 워킹 클래스들은 장교를 못 하나요? 그럼? 물론 워킹 클래스라서 장교는
지원할 수는 있어요. 조언부터. 근데 일단 사병으로 들어갔으면 그 다음부터 장교로 되는 거 어렵고 되더라도 되게 낮은 급의 장교만 될 수는 있고 끝까지는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예, 한국에서도 이런 계층별 사회적 차별 많이 있죠. 우선 집, 부동산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 부동산 진짜. 그 작년까지도 한국에 한류를 일으켰던 영어가 있잖아요. 기생충. 기생충. 박사장이라고 하는 사람 분이 정말 호화주택 사는 네네. 거 하고. 그리고 또 다른 김기택인가 하는 주인공은 반지하. 지하방에 사는 그 현실이 계급적인 그 격차, 차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문제가 요새 이제 한국에 많이 쓰는 표현이 아빠 찬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채용시장, 그 노동시장에서의 또 다른 이제 계급 차이를 확인할 수가 있기도 하죠. 제가 형사 드라마 많이 보는데 네. 형사 드라마에도 무조건 부자 아들이 나오거든요. 이거 문제를 일으키고 맞아. 무조건 내가 뭐 빼기 있고 아빠가 어쩌고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그런 걸 이제 태국의 현실이에요. 지금 태국의 뉴스를 어떤 거 많이 나오냐면 슈퍼카를 운전하고 누구를 부딪혔는데 원래는 뭐 감옥 가야 되는데 돈 많고 아빠 돈 많고 빽이 있어서 결국은 감옥 안 가는 그런 뉴스가 많이 있고 비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안에서 조금 더 평화롭게 좀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근데 그걸 타협에서는 운명이란 말을 제일 싫어해요.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에서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사회 구조는 바로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달리 얘기하면 사람이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분명한 거는 사람의 가치 이런 문제가 크다는 걸 우리가 뜻을 모으면은 분명히 바꿔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제 계급 계층에 대해서 아주 깊게 얘기를 해봤는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뭔가 부럽기도 하는데 부럽진 않기도 하고 뭔가 슬프기도 하고 되게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계급에 따라서 저는 뭐 물론 우리 아빠가 되게 훌륭한 분이시긴 하지만 아빠 찬스 제가 못 받아서 조금 아쉽고 이 주제 생각하면서 제가 중류층에서 상류층으로 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니까 우리 애들에 대해서도 약간 슬퍼요. 우리는 뭐 얼마나 열심히 해도 뭐 어느 잘 살 수는 있겠지만 더 잘 살기는 어렵다. 오늘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태국의 어떤 이런 비슷한 문제점들에 대한 다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태국에서도 이런 문제가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또 알고 계시겠지만 좀 가끔 시위를 하고 있어요. 태국도 언젠가 말로만 공평한 사회 말고 진짜 공평한 사회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너무 즐겁고 유익했습니다 오늘. 물론 이제 주제는 슬프고 심각한 주제. 하여금 맨 딱딱하고 심각한 논의를 하는 자리인데 각 나라의 얘기들을 좀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많이 배워서 별다리 연구소를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겠다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눌 게 있다면 바로 그건 좋아요, 구독. 사랑을 나눠봅시다. 우리 지구인. 우리 영상도 많이 나눠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신 뭐 여러분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예. 태국은 실제로 공주님이 외국 사람이랑 결혼해가지고 공주라는 걸 포기하고 결혼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반인으로 살고 높임말 안 쓰고 그러고 있습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그 지금 일본도 지금 엄청 핫한 이슈거든요. 결혼하는 사람이 그 급이 안 맞는다, 뭐 금전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뉴스 계속 뜨는데 일본 사회에서도 사실은 느끼지 못했지만 국민의 좀 반박이 심한 것 같아요.